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낸 하모니의 두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무주에 살고 있는 삼남매의 엄마 송이씨 가족과 일본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시집 온 사치코씨 가족인데요. 하모니의 도움으로 주거개선 솔루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공사가 지연됐었는데요. 언 땅이 높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봄을 맞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봄이 일찍 오는 남쪽.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무주에 한송이 씨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찾은 건데요. 뒷마당에서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송이 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너무 바빴어. 왜 바쁘셨어요? 집안 막 이것저것 청소하느라고. 딱 봐도 깔끔하게 변한 집.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매일 아궁이에 군불 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송이 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뒤 16년째 아침마다 해온 일입니다. 어미는 이거부터 불 살기 위해 있어.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군불로. 그래야 불 붙어요. 하루에 몇 번 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그다음에 저녁으로 한 번, 두 번이야 하루. 시집 오기 전엔 해본 적 없는 일. 이제는 불지피기 선수가 다 됐다네요. 이 불로 방을 데우고 물을 끓이는데요. 물은 아이들을 씻기는 데 쓴답니다. 보일러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 머리 감으러 올라. 머리 감자. 엄마 불러 열어가. 현! 아이들 씻기는 게 일입니다. 11살이면 스스로 씻을 법도 한데 세면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 도와줘야 한다네요. 오늘 물이 왜 이렇게 냄새나? 며칠 안 감아가지고 좋으니까 하기가 새로 없어. 아이들도 여름에만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쉽지는 않아요. 이제 할 수 있는데 그지 언니. 이제 목욕탕만 있으면 그죠. 셋째 진현이가 머리를 감는 곳은 원래 마당인데요.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 외부 수도가에서 씻어야 하다 보니 겨울을 보내는 것이 곤욕입니다. 씻는 것뿐인가요? 볼일 볼 때도 축사로 쓰던 건물 뒤편 화장실로 가야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손재주 있는 남편 창윤 씨가 여기저기를 손봤지만 아이 셋을 키우고 생활하기엔 너무나 불편한 환경입니다. 게다가 주방도 따로 없어서 아궁이 옆에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잘 먹으시죠, 좋으면 돼. 완전 또 좋거든. 완전 좋. 어머님, 이건 뭐예요? 엿기름. 엿기름, 엿기름. 엿기름으로 가면 돼. 왜 진영 엄마 안 시키시고 저한테? 할 줄 모르잖아, 아주. 할 줄 모르잖아, 아주. 보기만 나중, 해요. 나중에 이제 배워갖고 해야지. 어머니 손맛대로 식혜 한번 만들려면 10시간은 좋게 불 앞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한답니다. 빨리빨리 안 그래야 돼? 사가야지 끓이지. 뭔 사가? 밥이 사가야지. 그냥 따뜻하게만 하는가? 따뜻하게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너무 익어서 안 샀고.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불평 한번 없다는 착한 며느리 송이 씨. 지금 사람이 누가 이제 볼 때가 있으면 밥에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밖에서
그게 제일 낫죠. 70년 넘은 옛집을 고치지 못하고 이대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송희 씨 가족에겐 아직 변변한 수입이 없기 때문인데요. 4년 전 땅을 빌려 심은 사과나무는 올해 가을에나 첫 수확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가지가 잘라고. 가지가 작아니가 아빠 이렇게 잘라야 안 돼 안 돼. 왜? 요거는 없잖아, 이쪽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게 요걸 달든지 요걸 달든지 해야 돼. 요거는 달라. 그러면 이거 놔두고 얘 예, 예, 잘라. 자르면 안 되지 아직. 요런 게 지금 사과꽃 꽃 눈이거든요. 여기 여기 나중에 곧 나와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약칠 때도 그렇고 이제 사과가 익을 때는 색깔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많이 잘라내줘야만이 사과도 커지고 색깔도 잘 놓고 잘 나고 사과도 좀 굵어지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무를 키우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일당을 받고 다른 집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죠. 이거 심어놓고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수입이 없은 게 뭐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수입이 나오니까 예, 조금 나아지겠죠 앞으로. 눈이 살포시 내렸던 지난 2월 하모니 주거개선 솔루션 팀이 송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생활이 편해지도록 보수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집 상태를 보고 공사 규모를 점검하는데요. 여기를 벽돌로 짜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불감 되겠네. 여기 막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문을 여타나 될 거예요. 여기가 반대야지. 여기를 벗어나 지금 못해 이제. 그렇죠. 여기도 제가 화장실 하나 만들고 변기하고 세면기. 세면기가 겸용 샤워하는 걸로. 그렇지. 그 후로 두 달, 송희 씨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땅이 얼고 추워서 공사가 지연되긴 했지만 무사히 공사를 마쳤는데요. 외관은 물론 내부까지 딱 봐도 다른 분위기. 더 튼튼하고 깔끔해 보이는데요. 집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집 소개 좀 해줘 보세요. 부스다스피 이거 주방 아담한 좋아. 화장실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 봐. 진짜 예뻐. 진짜 좋아.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 겨울에도 따뜻하게 씻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세면대를 설치했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볼일을 볼 수 있게 변기도 들어왔습니다. 주방은 아궁이 옆에 새로 공간을 만들어 싱크대를 설치했고요. 비닐벽으로 가렸던 공간은 거실과 방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사과밭에도 봄이 왔습니다. 올해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는 송희 씨 부부. 기대가 크다네요. 이거 놔둬야지. 오, 예쁘다. 많이 왔다. 아니, 없는 나무도 있어. 아예 없는 나무도 있더라고. 근데 작년보다 낫다. 작년보다는 낫네. 꼬막은 왜 따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았잖아요.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가라고예요, 이가. 이거는 나중에 사과 안 커요. 이거만 커는 거예요. 이거. 나무 한 그루, 꽃망울 하나도 다 소중한 부부. 올해 농사로 수입이 생기면 빚부터 갚고 싶답니다. 사과 농사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늘이 도와줘야죠. 하늘이 도와줘야 잘 되죠. 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생겼는데 날씨가 이제 안 추웠고 서리가 안 오면은 괜찮은데 서리가 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가을까지는 정성으로 사과나무를 키울 겁니다.
성희 씨 부부의 소망이 담긴 것이 또 있습니다. 고추 모종인데요. 지난번 씨앗에 심었던 것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좀 더 크면 밭에 옮겨 심겠죠? 고추가 많이 자랐네요, 형님. 네, 많이 컸어요. 언제 밭에 옮겨 심어요? 5월 한 10일쯤 심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아직 심들 못해. 올해 농사 이제 막 시작인데 수확하는 건 예상이 어떠세요? 이게 작년보다 좀 낫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농사 잘 됐었는데도 많이 수확을 못했어요, 많이.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수확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고추 모종도 잘 자라야 할 텐데요. 한 해 동안 일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정희 씨 부부의 바람입니다. 그날 오후 송희 씨 부부가 읍내 마트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사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네요. 감자 50kg 다 있나? 감자 공구 사야 돼. 10kg는 사야 돼. 공구. 4공구밖에 없어. 사는 게 뭐 잔치 하세요? 잔치가 보다는 적고 조금 한 잔치 많이 못 해준 거 그냥 아담한 잔치 뭐 많이 못 들을 거 그냥 돈 좀 부족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15건데 이거 동영이 10kg 두 개만 더 주세요. 이게 두 개 다 주세요? 아니, 저 덩어리로. 아, 몇 명 정도 오시는데요? 여기 나는데 또 와서 또 사가지고. 뭐든 뭐든. 저 음식 나는 기분은.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고마운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양이 꽤 많습니다. 돈 줄까? 얼마? 30만 7천. 아, 10만 원 보태줘. 송희 씨가 비상금까지 보태주네요. 모처럼 묵직하게 장을 봤습니다. 내일 오실 손님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겠죠? 너무 많이 쓰셔서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이야 뭐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인이니까 도와주신 분들한테 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식재료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님이 주방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손맛을 보여주신다는데요. 메뉴가 뭘까요? 고추는 왜 다지신 거예요? 고추전 꿀라고. 아, 고추전 하시려고요? 네. 집 공사했는데 예. 공사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화장실. 손자들이 화장실을 불편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이제나마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으신 시어머님. 조금 볼까? 나 소금도 주고. 붉은 소금, 풋고추와 청양고추를 섞어 만든 고추전. 둘째 수진이랑 진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수진이가 곧장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수진이의 방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수진이. 숙제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합니다.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공부방이 생겨서 정말 좋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져서 좋아요. 수진이가 공부하는 동안 나 이리 와. 왜? 누구? 네가 피지 뭐? 내가? 작게 해도 되지. 난 자꾸 엄마가 뒤집어 뒤집어잉? 네. 진현이는 엄마 조수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송이 씨가 반죽을 넣으면 진현이가 뒤집는 건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됐잖아. 빨리 뒤집어야지. 요리하는 거 좋아가지고 같이 좀 하고 싶었거든. 요리하는 거 왜 좋아요? 뭐 피니. 뭐 할 줄 알아요? 뭐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 뭐? 전도 할 줄 알아요? 네. 샌드위치도 만들었잖아. 뭐? 샌드위치. 응. 샌드위치도 만들었어. 자, 현이 나와 이제 내가 할게. 네. 아이고, 먹어봐라. 이 정도가 아니지. 먹어봐. 아이고, 청양고추라 매운데요. 먹어봐. 먹어봐. 매맛 띠 먹어봐. 갓 구운 고추전. 그 맛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매콤함이 매력인데 이런 진현이 입맛에는 안 맞나 봅니다. 집수리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송이 씨의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앉아있을... 음식할 때 밭에 조미는 제 빵 거칠 때는 조소해야 되고 거기서 구부러가지고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허리 아프가지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주 좋아. 할머님 어떠세요? 좋지요. 맨날 추운데 밖에서 구부려가지고 그래 했어. 허리와 관절이 안 좋으신 시어머님도 생활이 편해지셨습니다. 일하기 편하다 보니 전부치는 것도 순식간에 뚝딱 끝났네요. 집들이를 하는 날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니 아침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축하해야 되나? 아빠가 했어. 가장 부지런하고 부모 마음 잘 알아주는 수진이부터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씻는 것도 야무지네요. 집수리하기 전에는 아침이면 가마솥에 불 지피고 물 데워 아이들 씻을 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안 해도 되니 어른도 편하고 아이들도 씻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씻기 싫어하던 진현이가 예전보다 잘 씻는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 뭐가 좋아졌어요? 여기서 뭐 해야 되니까 좋아졌어요. 좀 씻는 것도 좀 편해지고 그랬어요? 네. 지금도 순대이 1.50불. 그럼 얼마 살려면? 살까? 안녕하세요. 야, 근데 형이 큰 거 없어? 좀 너무 좀 큰 거? 네. 아니, 박치하게. 형님 뒤 있어. 여기 잡지 먹으라. 아직 집들이하기엔 이른 시간. 음식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봉사자들이 하나 둘 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멋있네. 네. 이렇게 애들 썰기시네. 아이고. 어머 새 집이 됐네. 따뜻해. 여기도 방처럼 쓸 수 있어. 지붕을 좀 올려줬어야 되는데요. 지붕은 아 예쁘다. 너무 애쓰셨네 정말. 너무 좋다. 응? 집 구경을 끝내고 소매 걷어붙인 봉사자들.
10여 명이 거실에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예전 부엌이라면 좁아서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수육과 잡채, 그리고 잔치국수.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거들어주시니 50인분 식사 준비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만 넣어도 되지 않아? 잡채 그만 따보세요. 이웃에 사는 봉사자들은 고향을 떠나온 송이 씨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친구처럼 언니처럼 지내기로 하셨다네요. 지붕 공사에 도움을 준 무주군 군수님과 하모니 솔루션 전반에 참여한 적십자 전북지사 회장님 등 초대 손님들이 시간 맞춰 오셨습니다. 하모니 보금자리 명패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해 주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아마 한송이님 가정의 앞날에 사랑과 행복에 가득하실 겁니다. 혼자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이 씨의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러 다닌 분들, 또 직접 공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많은 손길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이렇게 장만했어? 예? 네, 여기 이제 저 주인하고 우리 봉사원들하고 네. 잔치상 같네요, 회장님. 네. 잔치상 같아요, 그죠? 집들이는 지대로. 잔치상 같은 거 아니라 잔치상이구만. 진짜 집들이는 지대로. 회장님 음식 맛이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그냥 사방사방해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아주. 우리 저 송이 씨는 뭐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다 좋아요. 부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좋지. 부엌이고 뭐고 너무 이쁘게 고쳐갖고. 예. 이게 나도 와서 보니까 고쳐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서 정말 같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열심히 사는 일만 남았었지? 예. 오늘 집들이의 주인공은 송이 씨 가족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일 겁니다. 적십자 회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분들께서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같이 신랑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계속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이 씨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난 믿어요.